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돈을 넣어놨단 말이죠, 이미. 가용할 모든 자금을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 분명 불었으니까. 네. 그럼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 돈을 빼서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됩니까? 자, 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은 또 한참 걸리는 답변이 필요한데 답변 드릴까요? 아, 네,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 이성적 동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적 근거가 있어요. 네. 그게 이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감성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해석하는 이론이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아마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하나가 기회비용이고 또 하나가 매몰비용이에요. 이걸 여러분께 실감나게 설명하지 않고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래도 빼야 됩니다라는 말만 잘라서 만약에 영상이 나가면 엄청나게 악플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액션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려보면 만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과 지금 작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이성적으로. 아닌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그 친구한테 선물했던 거. 명품백 이런 거.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드린 그와의 어떤 추억. 시간, 에너지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지기가 아깝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헤어져야 된다고 판단해요. 감성적으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동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꾸 이 연예인이 지금 연애를 하는 인간이 자 표현이 연예인 말고 연애인을 하는 연애를 하는 연예인이 그러면 이것을 연애를 중단해야 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요. 그렇죠. 그 매몰 비용은 더 연애를 장기화한다고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명품백 돌려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 추억을 소환시키지 못해요. 그쵸. 지금이라도 가장 빨리 헤어지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에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이라도 가장 빨리 헤어지는 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지. 그게 아깝다고 계속 들고 있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만드는 행위예요.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삶을 살면서 해요. 또 체감각에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고민 없으시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다이어트 고민이 있어요. 그럼 다이어트 고민을 하는 우리 인류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국진 씨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의 인류가 다이어트를 고민해요. 저도 다이어트 고민해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고민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뭐냐면 밥을 샀어요. 밥 한 공기 1,000원이에요. 햇반 샀어요. 햇반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햇반 샀으면 이거 반 공기가 남았어요. 이미 배불러요. 근데 그걸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깝다고 먹죠. 아, 네, 그렇죠. 먹죠. 저도 그래요. 저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야 거기 농사꾼의 피가 땀, 그거 어떻게 남기냐, 나쁜 놈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나쁜 놈이 남기면. 근데 그것을 어쨌든 지불한 비용인데 그걸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깝다고 먹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맞죠. 이미 1,000원 지불됐고 남은 밥 500원어치를 먹는다고 해서 500원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미 지불된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요. 그렇죠. 그 매몰 비용을 자꾸 염려해서 밥을 먹는 행위 그건 좋지 않아요. 물론 이걸 먹음으로써 플러스 베너핏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해요. 그리고 나 추가적인 맛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없는데 단순히 아까워서 먹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라고 이미 1,000원 지불해놓고 500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00원을 지불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00원 지불했으니까 마이너스 1,000원이죠. 그럼 그 추가적으로 먹는 행위가 플러스 요인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감해 보면 아마 마이너스가 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염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역시 내가 이미 물렸다. 지금부터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한다면
물린 게 아깝죠. 네, 아깝죠. 아까우니까 네. 그걸 들고 있다. 네. 그건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봐도 된다. 네. 이건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단은 아니다. 어쨌든 현금 부위 비중을 늘려라라는 이 판단은 네네. 물렸든 안 물렸든 네.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네. 똑같다는 거죠. 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인생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나 투자만큼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네. 지금 드리는 비용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삶을 걸어요. 네. 제가 심지어 좀 안타까운 것은 네. 고등학생들 만나러 갔었어요. 네. 재능기부 강연 컨셉으로 갔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네. 우리 한양 사대부고 학생들 네. 안타까운 것은 그 경제 공부가 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어떤 유망산업이 뭔지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룰 세팅, 세터가 네.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투자를 해서 돈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그쵸. 경제를 공부해요. 예.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20대 우리 청년들, 네. 우리 YLC, 우리 경제 공부하는 동아리 네. 예, 이 동아리는 학교에만 연합 동아리죠. 예, 예, 그렇죠.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투자 관점에서 경제를 공부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 경제는 누가 키웁니까? 미래 인재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네. 그 투자는 지금 20대 때 벌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대 때 번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네. 지금 짧은 삶을 살아봤어도 네. 20대 때 제가 돈 벌자고 과외하고 네.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 네. 얼마 모아 물론 그걸 모아서 내가 한번 해외여행 가서 유럽 배낭여행 가서 삶을 살찌워 보겠다 그런 건 좋은데 단순히 돈 벌자고 돈을 모으자고 하는 그것은요 네. 그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투자를 위해서 잃는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걸 잃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해서 네. 만약에 하루에 1억 버는 게 아니면 투자 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공부하세요. 나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장일 네. 게 아니에요. 네. 나를 성장시키는 데 투자해야 되지 돈 얼마 벌고자 투자하는 것은 네. 그건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제 삶에는 기회비용이 안 커요. 상대적으로 저는 40대, 50대, 60대 삶만 잘 살찌우면 돼요. 근데 20대의 삶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결정짓는 20대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기회비용은 더 크다는 거죠. 50대는 전업투자해도 됩니다. 네. 제가 혹여나 50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비하면 네. 20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네. 남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하루하루인데 네. 왜 그 엄청난 하루하루의 가치를 무시하고 1% 벌고자 100만원 벌고자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게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저는 이제 누가 뭐 아이한테 그 대표님 너무 존경하고 저도 네. 너무나 모시고 존경하고 이렇게 가끔 인사 나누는 사이지만 네.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장난감 사주지 말라. 장난감 주식 사줘라. 네. 그러면 네. 아이는 장난감 갖고 놀아야죠. 아이는 정서를 키울 시점이에요. 아이는 돈 못 벌어도 돼요. 학생은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점인 거예요. 네네.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지 몰라도 돈 버는 건 조금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올려놓으면 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네. 투자하는 데 드리는 그 시간 네. 데이트레이딩에 가면서 드리는 시간 하루 종일 네. 차트 보고 앉아 있고 네. 그럼 거기에서 뭐 쌀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쵸.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차트 보면 그게 나옵니까? 경제를 보시라는 거죠. 경제를 보시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 네. 그 흐름과 반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투자에 많은 시간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네네. 그 시간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 나의 가치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고려한 투자 의사 결정이 기회비용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네. 기회비용은 네. 은행에 저축해서 5% 줍니다. 네. 이자를 5% 줘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해서 뭐 내가 전 매수 시점보다 지금 물려 있어서 이 지점에 와 있다. 네. 오로지 목표가 전 매수 시점까지 가는 데 있다. 네. 그게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투자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네. 그 현금을 저축해도 벌어다 주는 그 이자율 네. 5%보다 적어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5%만으로도 성공한 게 아닌 그쵸, 거죠. 그쵸, 주식 투자 수익률이. 네, 그쵸. 그걸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굳이 이 긴축의 시대 지금 비 많이 오잖아요. 네. 굳이 우산 들고 왜 나가냐 이거예요. 옷 젖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 이 부족한 저로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좀 네.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너무 속상합니다. 도대체 이 우리 전세대 선배들은 네. 네.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게 옳았든 틀렸든 자기 가치를 올려놓는데 많은 비중을 시간을 투입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오로지 주식 투자에서 뭐 코인 투자에서 얼마 벌어보겠다라고 달려들면 자기 가치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아요? 존경받으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아요? 존경받으면 보통 존경이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요. 그럼 돈 많이 번다고 존경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잖아요.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어떤 특정인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을 존경합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부러움과 존경은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르죠. 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면 네. 정말 혁신의 혁신을 이끌고 그쵸. 남들이 안 하던 그 길을 걸어보고 그쵸, 예. 우리 저도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어서 네. 현대그룹 우리 정 회장님을 거의 이제 그 그룹사에선 위인처럼 삼아갔지만 네, 네.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당신 해봤어? 그쵸. 해봐! 네. 하면서 그 세상을 이끌어갔던 그런 인물들을 존경하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변화하라! 변화에 투자하라! 네. 라고 하는 사람의 존경을 갖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주식 투자만 하면 존경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의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과 30대 여러분들 네. 또 40대 50대 여러분들 다 다르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투자한다면 네. 정말 내가 여기 정말 전 시간을 쏟아붓고 투자한다면 네.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나의 가치까지 생각해 본다면 5% 10% 벌어서는 20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투자가 이미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책에 없는 얘기를 네. 이렇게 쏟아부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